야미 일상 노트 장돌 선생은 인천 종합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생물 홍어 해체와 제철 어류인 숭어, 갓가재, 꽃게, 그리고 젓갈 건어물 등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산물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자, 출발! 아니, 이게 2만 원이라네. 2만 원이 가을개처럼 안 늘어가지고 그냥 보통 어른이. 가을개는 약간 말랑거리잖아, 초반에. 근데 이거는 겨울잠을 자고 나온 애기 때문에 꽉 찼어요. 2만 원 할 것 같지만 아예 2만 원. 색깔은 안 그래. 왜냐면 얘네들 시커먼 거는 잡오징어가 요즘에 이거 알이 들어있나요? 예. 이게 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예. 시대는 그때 그때 틀리다고. 아 예. 예. 알아서 똑같지가 않아요. 필이. 이거는 서해에서 잡히는 거 같은데. 모르겠네. 그래요? 예. 인천 아빠. 이것도 요즘에 알 쓰는 시기인데. 예. 이건 어떻게? 오늘은 38,000원. 아, 그래? 이것도 시세가 틀려요. 오늘은 15,000원. 여기 안 빠져요. 꼬리 요거. 아, 그게 알인가요? 아, 여기 암. 여기 앞에 얻는 게 숙대. 구분하세요. 몸을 제대로 쓰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요즘? 예, 22,000원, 20,000원. 네, 쭈꾸미가 요즘에 제철이죠? 네, 제철이에요. 알이 들어있나요? 알 들은 거 있고 안 들은 거 있고. 요즘에 시세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13,000원 경매가 그렇게 나왔어요. 아, 예. 그러면은? 네? 그 알 들은 거죠? 많아요. 우리가 고르잖아, 알이. 아, 좋네, 아주. 요즘에 이거 시세는 어떻게 가요? 요즘은 좀 비싸요, 하던데. 35,000원, 키로당. 1키로당 35,000원이에요. 한 15마리 올라가죠. 15마리? 이게 언제까지 나오나요? 5월 한 말 정도까지 나와요. 5월 10일이면 끝난대요. 5월 10일이면 끝난대요. 진짜 못 잡아요. 그래야 내년에 또 먹죠. 이거는 6월 말까지 나와.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 안캐는 언니 가져가 세요. 얘도 갔나요? 얘는 5만 원이고 좀 작은 게 3만 5천 원이구나. 안캐는 또 알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6월 말까지. 오래 걸려요. 아, 영국까지 가야 돼. 핑크랩은 이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 킹크랩 어떻게 가냐고. 7만원? 근데 이 가격 이하들은 더 이상은 이제 안 떠나요. 광어가 요즘에 이제 제철이라 좀 쌀 것 같은데. 조금이고 물건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좀 싼데. 언제쯤이? 한 5월달 돼야 쌀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아직 나가지를 않아. 오케이. 어떻게 가요? 네 마리 많아. 아유, 껍질이 질긴가 봐요. 아, 옛날에 껍질 좀 먹었어요. 지금은 다르지. 두 분이 사니까 정신없네. 저 책을. 떨어지는 것 같아. 요즘에 홍어는 어떻게 가요? 홍어 요즘에 별로 안 비싸요. 아, 그래? 네. 키로 2만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 큰 것들. 7, 8kg 넘는 것들. 그럼 이런 건 보통 한 마리 어느 정도 가나요? 그 정도가. 7kg 나오는데, 네? 그 정도가 12만원. 우리 무한박스 하고. 나도 좀 맛있게 먹는다.
얘는 무슨 차예요? 크기 차예요. 크기? 블랙 타이거는 어떻게? 그것도 크기 차예요. 가격? 3만 5천. 생물인가요? 생물 뭐, 나올 때가 아니에요. 아 보통 6월달에 나와요. 6월달에? 이것이요. 이건 뭐예요? 새조개죠? 대합조개예요. 대합조개? 새조개는 얘가 새조개. 이건 맛이 어떨때 나 안 먹어봤는데 약간 조금 질긴 듯해요. 어떤 분은 질기다고 하시는데 그 이제 이거는 대부분 이제 미역국 같은 끓이신 분들 좋아하세요. 아, 고기 대신에 그렇구나. 네, 이거 넣어서 드시는 분. 그 굉장히 큰거 보고 나 껍질 보니까 요거 얘 잘라놓은 거예요. 여기 한 알맹이 네. 알맹이만 까놓은 거라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예요. 아, 필요에 만 원에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만 원? 네. 이거 생골뱅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골뱅이 얘는 여기 서해에서 가지고 서해에서 잡아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어떤 거요? 얘도 골뱅이에요. 이거는 우렁이에요. 아 이건 우렁. 네, 우렁이라고도 하고 골뱅이라고도 하시는데. 아, 하긴 우렁에 가깝네, 그게. 네, 우렁. 요즘에 맛살 날 때 아닌가, 이거? 네, 맛살. 이거는 안 들어오는데요. 이거? 이거는 안 들어오는데. 예. 요즘에 좀 들어와요. 이건 자연산 홍합이고. 맞아요. 얼마 이거 시세가? 이거 1kg에 12,000원. 통가리비는 어디? 박대가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네. 네 맛있어요. 저는 어떻게 파세요? 요거 4만원짜리 35,000원 주셔야 돼요. 2만원짜리도 있고, 요거 25,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뭐, 여러분. 아, 여기 아주. 오리굴비도 맛있어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 요거는 크기별로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사이즈별로 있어요. 법정에서 말려주고. 근데 살점으로 담갔다가 20분 정도 찌시면 돼요. 아, 이름이 여기 있구나. 네. 요건 이제 사이즈가 좀 큰 거. 야, 아. 네. 쟤보다 조금 통통하고 살이 많아요. 그래요? 네. 가자미도 이게 건조를 하나 보구나. 네. 강건조. 그래? 네. 국산이에요. 네. 맛있어요. 이건 찜으로 먹는 거죠? 찜 하셔도 되고, 뭐, 조림 하셔도 되고, 그냥 기름 들이시러 앞뒤로 구우셔도 되고. 가격은 요건? 요건 3만원짜리. 어떻게 사? 8마리. 8마리. 3마리 2만원. 아, 3만원. 괜찮네, 그 사이즈도 크고 괜찮아요. 아, 예. 우럭도. 참우럭. 요거는 백령도 커. 백령도에서도 네. 많이 나오나 봐. 네, 대부분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요? 홍어도 거기서 많이 나와요. 네, 국산은. 아까
요거는 이제 지리 끓여 먹거나 젓국 끓여 먹으면은 육수도 뽀얗게 올라와서 맛이 되게 강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요거는 마리당 10,000원씩. 5마리 5만원 나가요. 갈치가 색깔이 좀 더 많이 말려서.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또 좀 쫀득해요. 아, 부서지지 않고. 아, 그래 보이네. 네, 국산 갈치 말린 거예요. 요거는 한 바구니에 10,000원. 어, 싸다. 네. 형님, 이거 좀 적어도 돼. 여기는 건어물 말린 거 그대로. 그러니까. 어, 이게 진국인데. 네. 아주 그냥 좋아요. 드시기 이런 거 같은 거 너무 좋아요. 딱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줬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소금을 다 쳐서 드리는데, 우리는 다 소금을 해서 염작을 해가지고 염장을. 말리기 때문에 쫀득하고 안 부스러지고. 네. 맛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구워줬으면 되니까. 편해. 그래. 여기는 안 말리는 거 사는 거고 우리는 말리는 거죠. 그 생물은 손질하기 힘들어. 네, 그렇지, 그렇지. 손질 집에 가서 씻어 갖고 드셔야 돼. 아, 그게 힘들어. 네. 얘는, 얘는 국산 민어예요. 민어는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민어도 쪄 먹고 잘라서. 튀겨 먹고 뭐 조려 먹고 국도 끓여 먹고. 거의 네. 비슷하구나 이게. 네, 방건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이 드셔. 네. 쌀고랑 이런 건 조금 다르고요. 가오리 이런. 오늘 오징어자. 오징어젓은 어떻게 요즘에 시세가? 시세가 키로에 20,000원. 요즘은 낙지도 키로에 20,000원, 명란도 키로에 20,000원. 아, 그래요? 낙지가 여기 있네. 네. 낙지. 낙지도 키로에 20,000원. 네. 명란젓도 똑같나요? 명란젓 그거는 키로에 20,000원이고요. 네. 그 오른쪽 옆에 있는 거는 키로에 15,000원. 파지. 좀 커진 거. 명란젓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요. 아, 그래요? 명란 파스타 같은 거 요즘 명란으로만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명란으로 파스타 해 먹고 아보카도 넣고 비빔밥도 해 먹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네. 꼴뚜기. 가격은 거의 비슷하죠, 이게 다? 네. 가격은 다 비슷비슷해요. 네, 꼴뚜기젓, 이런 꼴뚜기젓은 키로에 15,000원. 아. 이게 통이 대략 어느 정도 되니? 아. 유기가 1kg짜리. 어, 유기 1kg짜리. 네.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1kg 여기다 뚜껑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닫으면은 이게 1kg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강호 손님들한테 조금씩 더 드리지. 뚜껑 안 닫히게 해서 비닐로 확 묶어서 드리죠. 뭐, 이건 뭐예요? 이건 된장 같기도 하고. 갈치 내장. 내장을 젓으로 하면은 이게 원래 갈치 속젓이에요. 요런 색깔인데 아. 저거를 묻혀 놓는 거지. 갈치 내장을 삭혀가지고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건데 요거를 이제 묻혀서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은 요거 이제 삼겹살 찍어 먹기도 하고 양배추 쪄서 양배추 쌈, 상추 쌈. 뜨거운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군침이 도는 거야. 점심 때 돼가지고. 아, 이거 뭐, 진짜 이런 게 중국인데. 그렇죠. 드실지 네.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드실 줄 아시고. 그러면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묵자. 근데 도라무에 따로 있고 요즘에 이건 육젓은 어느 정도예요?
시세가? 시세가 6,000. 근데 이거는 지금 빨간 새우들이 섞여서 김치 담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 대신 빨간 새우가 섞여서 네. 가격이 좀 싸요. 키로에 25,000원. 근데 이제 광고손님 오시고 하면은 또 넉넉히 잘 드려요. 딱 1kg 드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시면 좀 넉넉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요런 거 가운데 거 같은 경우는 키로에 3만원,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키로에 5만원, 키로에 7만원짜리 있어요. 김장철보다 훨씬 싸죠. 지금 나오시는 그러니까 김장철 되면은 또 부르는 게 값이니까.